그럼 요번에는 이거 마지막 타로 카드 찾고 그 다음에 끝내버릴게요. 타로 카드를 서브퀘스트 슬슬 마무리 지어야지. 짧은 사이드 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서브 캐는 그래도 이렇게 쭉 녹화하면서 이어져 온 게 있었으니까. 멋있다. 어! 잘못 들었어. 어디 박았나? 안 박았겠지? 오! 야야야! 아이 비켜 임마! 집에 보내줘. 왜 앞에서 서성거려? 놀랬잖아. 아라사카 워터프론트? 여기에 타로 카드가 있다고? 아, 저건가 보다. 떠돌이 광대. 타로 카드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퀘스트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멀지도 않아. 이거 먼저 빅터랑 대화를 할게요. 선택사항. 이게 어떻게 끝나는 내용일까? 궁금해. 보상으로 차량 같은 거 하나 주지 않을까? 난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뭔가 돈을 주기에는 미묘할 것 같고, 요런 퀘스트에서. 근데 미스티 돈도 없잖아. 아니 됐어. 나쁜 짓 안 하고 있잖아. 냅둬. 다 왔다. 언덕이의 광대. 대답은 아니다 이다. 아라사카는 인간조차 아니다. 어떻게 내려가더라? 그래서 미스티 만나기 전에 빅터부터. 헤이 빅 나왔어. 웃지 말고 잘 들어. 시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벽화 같은 건데 진짜로 존재할 리가 없는 거였어. 그거 기로시 화면 튄 거야. 봐줄게. 아니 응? 화면 튄 거라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복잡해. 무슨 그림 같았다고. 그러면 바이오 칩 문제겠네. 뇌가 데이터 과부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칩이 비질에 접근했거나.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 집을 없앨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야. 응? 그냥 그럼 끝이야? 야, 나 사이버웨어 좀. 이제 되겠지? 둘러봐. 아, 면역계가. 면역계를 파는 애들이 별로 없다. 이제 보니까 감자의 면역계입니다. 이거 박아버릴까? 아닌가? 좀 미묘한가?
난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만 박으면 트로피 하나 더 따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자, 이제 퀘스트를 끝냅시다. 미스티와 대화하기. 무슨 얘기했더라? 아, 그래. 거리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봤어. 네 분야 같길래. 어떻게 생겼는데? 스캔했어. 한번 봐봐. 야, 너왜 이렇게 조명이 안 좋은 데서 있냐? 카르카드 메이저 아르카눔. 넌 초월자가 보낸 신호를 본 거야. 그게 뭐야? 메이저 뭐? 메이저 아르카눔. 메이저 왓? 타로 카드나 전형적인 이미지, 상징적인 형태로 보존된 지식, 삶의 여정의 한 단계야. 어쨌든 지금 네 말은 초월자가 타로 카드로 나한테 말을 건다는 거야? 실버 핸드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지금 둘이 공존하니까. 초월자든 뭐든 말 좀 직접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허상의 미로야. 빛이 우리를 가두고 있는 속세의 창살을 뚫고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고. 그래, 다 좋은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보낸 의미불명의 신호를 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나라면 이미지를 더 찾아보겠어. 그 카드는 길을 의미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봐. 다 끝냈어.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미지를 더 찾아봐. 어? 그걸 찾은 장소와 연관이 있을 거야. 대화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됐나? 생각해봐. 이미지가 네가 진실을 찾게 도와주려는 것 같거든. 지금은 진실 찾기 같은 걸 할 시간이 없는데. 야, 근데 나 이미 다 찾았는데. 어떻게? 선택할 그럼? 때가 오고 있어. 그때를 위해서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글쎄. 이미지를 또 찾으면 다시 와. 찾은 걸 해석해 줄 테니까. 야, 그럼 열몇 갠데 이상한 벽화를 그걸 하나하나 너랑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좀 알 것 같아? 야, 좀 나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다 타로 카드던데.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면 안 돼? 내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럴 거야. 조명이 너무 안 좋은데. 이 타로는 광대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야. 네가 뭘 봤는지 보여주면 뭐가 남았는지 알려줄게. 여기. 아르카나 두 장이 모자라나요? 심판과 악마야. 모자라다고요? 그러네? 근데 19, 20다 찾았는데. 아니 20, 20? 아마도 네 삶의 전환점에 관련된 것 같아. 곧 찾아올 전환점 말이야. 심판은 무슨 뜻인데? 가능성 있는 미래 중 하나. 구원, 전환, 각성을 의미하지. 나팔된 천사는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해. 새로 태어남, 새로운 출발의 신호지. 아, 그게 이건가? 악마랑은 만나기 싫은데 그냥 느낌이 별로야. 원초적, 잠재적 욕망의 카드야. 생존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네. 거짓 세계를 뜻하기도 해. 욕망의 눈이 멀면 빠지는 함정 말이야. 방황하는 광대는 뭐야? 광대는 너랑 실버핸드야. 너희는 오랫동안 같이 다녔고 큰 잠재력을 발견했지. 우린 어딜 향하지? 너희의 목적지는 세계 마지막 아르카눔이야. 둘 다 세상에 싸움을 걸었으니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지. 승리를 쟁취하거나 타협에서 평화를. 우리한테 타협이란 게 있을까? 싸움을 질 수도 있잖아. 그래, 씁쓸하지만 사실이지. 고마워. 무슨 소린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고마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전부 설명해 줄 순 없어. 네가 네 가지 길 중 하나로 세계에 다다른다. 네 가지 엔딩이 있다나 보네. 네 있는 건가 보네. 여정의 마지막 부분은 태양, 별, 절제, 악마의 길 중 하나를 통과해. 거기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에이, 네가 그렇게 쉽게 죽겠냐? 받아. 맞는 말이야.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줄 수 있는 게 뭔데? 행운을 빌게, 부인. 어느 길을 택하든. 끝났는데 뭘 준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받아 하더니 뭘 준 건지를 모르겠는데? 잠깐만.
언덕이 관계 아예 끝났어. 잘 지내 미스티? 그래 이렇게 조명 좀 없고? 좋네 이거. 그런 것 같아. 재키 없이 삶을 다시 꾸려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말이야. 너는? 아니 너희 둘은? 내 머리에 존이 달고 사는 거 진짜 짜증나지. 그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야. 하지만 불행 중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봐. 아주머니는 잘 지내셔? 잘 지내셔. 너무. 무슨 말이야? 재키를 그렇게 보내고 어머니가 나를 초대하셨었어. 이야기도 나눴고 이제는 하루도 안 빼놓고 전화를 하셔. 안부도 물어보고 당신하고 재키에 대해서 모든 얘기하셔. 너무 사이가 좋아지셨는데 두 분이? 저번에는 고기도 보내셨잖아. 믿어져? 내가 너무 말랐다나? 나 고기 안 먹는 거 아시면서. 부이 내 생각에는 나를 입양이라도 하실 것 같아. 며느라가 아니라 완전 딸내미네. 그게 왜? 난 누가 나한테 고기 좀 줬으면 좋겠네. 재키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신 것 같아. 수양딸을 들여서 말이지. 맞아. 미스티, 가게는 잘 돼? 네가 이틀 만에 찾아온 첫 손님이야. 너무 안 되는데 그럼? 이 도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내가 그들을 위해 여기 있는 거지. 그 바... 이거 재키가 준 카드지? 재키가 나한테 괜찮은 덱을 골라달라고 했었는데. 어, 나한테 딱 맞는 걸 골라줬어. 이 덱에는 진짜로 인연이 느껴져. 이거 말하는 건가 보다. 원하면 지금 타로점을 봐줄 수도 있어. 그래, 해보지 뭐. 타로점? 그런 게 있었어? 최근 있었던 일하고 미래에 기대하는 것. 운둔자. 운둔자는 야, 카드를 좀 내려놓고 해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어? 발견해. 이것으로 힘을 얻고 그 등불로 어둠을 가리지. 이게 너일 수도 있어. 아니면 너한테 친절을 베푸는 누군가이거나. 아이. 하지만 조심해. 이런 디테일이 아쉽네. 역광향 교황이 어둠 속을 거닐고 있으니까. 그는 위기를 불러오거든. 삶과 권위, 저항과 광신. 중대한 위협이야. 역방향 악마. 너는 동기가 불분명한 강력한 사람들의 영향 아래. 아라사카 아닐까 그게? 이건 각별히 조심해야 해. 탑. 너와 네 주변 모두가 큰 충격을 겪을 거야. 탑이 무너지면 모든 게 변하게 되거든.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모든 게. 미리 경고해줘서 고마워 미스티. 조심할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굳이 또 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레지나랑 마지막 저거 하는 거 있어요. 이건가? 이거 사이버 사이코시스랑 계속 맞다이 뜨게 만들었던 레지나 그 마지막. 둘이 일종의 갈무리 하는 거지. 그 여정의 갈무리. 그거를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 그거 한번 해보자. 아! 야 오늘따라 너무 잘 튕기는 거 아니냐? 좀 심한데? 오늘? 지금 방송 켠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튕기는데? 혈압 터지네. 자 다시 만들어 갈게요 레지나. 그래서 한 번 더 세이브. 불안해. 이제부터 모든 걸 할 때마다 세이브하자. 뭘 하든지 간에. 아 돈을 또 어떻게 버나 이거. 아.
웬만한 임무는 거의 다 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무로 돈 버는 거는 슬슬 한계야. 아, 레지나가 이런 데 사는구나. 레지나 보러는 처음 와봤어요. 뭐야? 뭐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있어? 아니, 넌 못 봤나 보지. 근데 난 봤다니까. 무슨 오류 난 것 같지. 아주 잠깐이었는데 예쁘기도 하고 존나 무서웠어. 빛의 어둠이 무슨 조각처럼 붙어 있었어. 빛을 오래 바라보고. 뭘 말하는 거지? 궁금한데? 버깅할 때 다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안 그래도 리퍼 닥터 똑같은 말을 하더라. 근데 올해만 벌써 두 번이나 갈았단 말이야. 미친. 너 그거 얼른 손보는 게 좋을걸? 안 그러면 넥스트에게 니네 집으로 쳐들어올지도 몰라. 에이 씨발 족가 새끼야. 얘가 잘못 본 거겠지? 멀쩡하거든. 그냥 좀 쉬면 돼. 얘 저거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사이버 사이코시스? 어? 못 들어가는데요? 아, 호출해야 되나보다. 오, 레지나 만나러 간다. 진짜 처음 가, 레지나 만나러 가는 건. 야, 무슨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하, 참... 청소 좀 하고 살아라. 누구 하나는 이렇게 들어오면 좀 청소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나? 좀 치우고 막 그래야겠다? 뭐야 이 만다라 같은 건. 헬로. 야, 너도 정리 좀 하고 살자. 이야, 좋은 데 산다. 와스는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떤 동네야? 일단 가부키는 일본인들이 만들었는데 사는 건 거의 중국인이야. 예전엔 크롬으로 덮여 있던 북쪽은 이제는 녹으로 덮여 있고. 잠깐만. 못 건너뛰네. 기업 새끼들로 가득한 수족관. 조명이 너무 별로야 여기. 이유가 아니고 그게 다 모여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지 알아? 한 문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 그게 왔습니다. 잠깐만. 여기서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안 되네. 맥스랑 사이는 어때? 쉽진 않아. 쉽다면 오히려 이상했을 거야. 지금 그쪽 일이 마음에 안 드나 보지. 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지. 지금도 그래? 근데 이젠 참는 법을 배웠다고. 맥스는 어떻게 한대?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맥스가 누구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는 기자였지. 아 맞아, 얘 기자였지. 칭찬해줄 만하네. 걔 관련된, 얘 관련된 걔인가 그때? 왜 그만뒀어? 그만둔 적 없어. 그 자살한다고 소동 벌였던 기자? 정보는 무기야. 나는 구경이 더 큰 총으로 갈아탄 거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슨 할 말이 있었어? 이렇게나 신경을 써주다니 정말 고마워. 사이버 사이코를 한 명도 안 죽였잖아. 당연하지. 사람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다는 건 나도 알거든. 정말 네가 맨날 죽이지 말라매. 사이버 사이코 몇 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어. 치료는 힘들지 몰라도 이 병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사이버웨어 과부하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 또 모르는 일이지. 이거로 기사라도 하나 쓸 수 있을지. 뭐 어쨌든 보수는 보내줄게. 고마워. 근데 이게 사이버 사이코시스 된 애들 보면 그 사정을 보면 전부 다 다 이유가 있어. 한 3명 정도 빼고는 뭔데? 이럴 시간 없어. 대부분 다 미치게 된 계기가 있었어. 그때 뭐 테이큰 비스무리한 그 에피소드도 그렇고. 보수 보내준다더니 왜 돈 안 줘? 돈 안 늘어난 것 같은데? 야, 17마리를 잡았는데 18마리인가? 한 10만원 넘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매번 보수는 따로 쳐서 줬었지만. 아르르. 문 열어. 사이버 사이코시스 스토리 마무리는 별거 없네요.
그 광대 저것처럼. 야, 니네 아직도 안 가고 있었냐? 미안하다. 자, 그럼 퀘스트 두 개 가장 길었던 거 끝냈고, 붉은 예언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이제 되지 않아? 낸시랑 통화하면 되잖아.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러면 저거 해보자. 저녁엔 레드더트로 가십시오. 쪼니 퀘스트 하죠. 사무라이의 재결합. 어디로 가야 돼? 어우, 멀다.